지난 8월 21일 통산 출루율이 4할 9리에 달하는 메이저리그의 레전드 조이 보토가 현역 은퇴를 발표했죠. That's it. I'm done. I am officially retired from baseball. 보토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은퇴를 알리면서 기억에 남는 인물들을 언급했습니다. 보토 커리어 초창기 감독이었던 더스티 베이커, 팀 리더였던 스칸 롤렌이나 켄 그리피 주니어를 비롯해 자신의 선수 생활을 함께한 선수들을 샤라웃했는데 그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여기 토끼 1. 이건 바로 2013년 조이 보토와 300출루를 합작한 추신수 선수의 별명입니다. 보토는 맹활약하는 추신수를 보며 너만큼 잘하고 싶은데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다. 개 경주에서 경주견들을 이끄는 토끼 같다고 칭찬했어요. 딱 1년 함께 뛴 선수를 은퇴 소감문에 포함시킬 정도로 추신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추신수보다 한 살 어린 보토도 은퇴하는 지금 추신수도 선수 생활의 마지막 시즌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단 내 외부의 풍파 속에서 그의 라스트 댄스는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SSG에서 벌어진 기묘한 작별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작해보죠. 마무리 캠프를 딱 하루 앞둔 시점에서 경질이 없을 거라던 김원영 감독이 갑자기 경질, 유선규 단장에 이어 우승 단장과 감독이 1년 간격으로 팀에서 떠난 것도 일반적이진 않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김강민의 한화 이적이었습니다. 추신수의 KBO 커리어에서 김강민은 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국내 복귀 때부터 동갑내기 친구로 많이 의지했다고 하고 추신수의 프로야구 경력 첫 우승인 2022년에 김강민의 가을 활약은 경이로웠죠. 또 2023 시즌 중반 김강민이 은퇴를 고민하자 그걸 만류한 게 바로 추신수. 팬들에게 은퇴를 예고하고 내년 중 은퇴 경기를 통해 더 멋있게 야구를 떠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고 해요.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자 했는데 일부러 보낸 게 아닐까라는 설이 공감을 얻을 정도로 안일한 절차를 통해 강제로 팀을 떠난 김강민. 추신수는 내가 야구를 왜 해야 하는가라는 회의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마이너리그부터 올라와 메이저리그 4곳까지 다양한 팀에 소속돼서 뛴 추신수였지만 그 어디서도 이런 처사는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차 없는 해임에 명분 없는 무경력자 선임이 반복되더니 우승 주축 베테랑에게 은퇴를 요청합니다. 이호준 코치를 데려오려다가 비난에 휘말리자 갑자기 무산시키고 이승용을 선택하거나 입맛에 맞는 코치들로 팀을 도배하면서 육성 시스템을 근간부터 뒤흔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추신수의 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현역 연장의 이유 포스트를 살펴보면 뭔가 독특한 부분이 보입니다. 은퇴를 고민하는 베테랑 선수들의 현역 연장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기량이 여전함을 증명하고 싶을 때고 후배들에게 경험을 전수해준다거나 마지막으로 우승에 도전해볼 수도 있겠죠. 2023년 현역 연장을 결정했던 당시 추신수는 아직 유니폼을 벗은 내 모습이 상상이 안 된다며 야구가 좋아서 1년 더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2024년의 결정은 조금 달라 보여요. 현역 연장 결정의 70에서 80%는 후배들 때문이었다면서 혹시라도 후배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서러움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됐대요. 너무 확대 해석인가 싶어 조심스럽긴 하지만서도 2024년 야구판에서 후배들의 불이익을 걱정해 1년 더 뛰기를 결정한다. 추신수 가 걱정한 불이익은 어떤 거였을까요? SSG 내부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거기다 구단이 세대교체를 추진하는 건 당연하지만 베테랑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2군에서 성적을 올린 후 1군에 와야 본인도 떳떳하고 2군 동료들도 박수쳐줄 수 있는 거라면서 팀의 행보에 일부 비판적인 생각을 담았습니다. 추신수는 올해를 앞두고 2023년 17억에 달했던 연봉을 최저연봉인 3,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팀의 셀러리캡 운용이 용이하기 위함이며 이마저도 전액 기부를 선택했죠. 연봉을 아예 포기한 것도 또 현역 연장을 밝힌 것도 후배들에 대한 책임감에서 나온 선택 같아요. 팀 주장에도 임명되며 무급으로 헌신하게 됐거든요. 추신수는 팀 전체를 하나로 묶어 우승이라는 목표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시즌 전 감독이 내가 봐도 우리 팀은 7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와중에 말이죠. 이건 올해 추신수의 성적입니다. 올해 성적을 살펴보면 월별 편차가 상당히 큰데 부상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승용 감독이 가장 비판받는 부분 중 하나는 선수단 체력 관리에 있습니다. 최근 최지훈이 끝내 부상으로 이탈하는 와중 선수가 나가려고 한다, 트레이닝 파트에 위임했다 등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엄청난 비판에 마주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올해 초부터 계속 그랬고 대표적인 사례를 추신수에게서 찾아볼 수 있죠. 추신수에게는 시즌 초부터 어깨 통증이 있었습니다. 컨디션도 아직 다 안 올라왔는데 통증까지 있으니 4월의 성적은 좋을 수가 없었고 일부 팬들은 추신수를 크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5월 7일 우측 회전근개 손상 소견으로 1군 말소. 이승용은 이 부상을 두고 누적된 거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본인이 하겠다고 했다, 스스로 안 좋다는 말을 하긴 했는데
정신력으로 이겨냈다, 끝내 안 되겠다 싶어 MRI를 찍어봤다고 말했는데 최지훈의 상황과 거의 판박이죠. 딱 한 달 2군에 내려가 재활을 거쳤지만 추신수의 어깨는 지금도 정상이 아니래요. 손상보단 파열에 가까운 부상이었고 오른팔을 들어올릴 수도 없습니다. 시즌이 끝나면 수술을 받을 거라고 하니 요즘도 종종 어깨 통증으로 결장하곤 합니다. 추신수의 월별 성적을 다시 보면 그 정도의 부상을 달고 뛰는 42세 타자임을 감안하면 클래스 어디 안 갑니다. 가장 좋은 툴이 선구안이었던 추신수인 만큼 ABS가 도입된 후 여전히 높은 코스공에 놀라곤 하는데, 그럼에도 역대 최고령 타격 기록들을 다 갈아치우고 있고 당장 팀내 OPS 3위에 해당하는 주요 타자죠. 올 시즌 SSG의 주인공은 선수들이라기보다는 감독 그리고 프런트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선역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시즌이 지날수록 이들을 향한 부정적 메시지가 더해지고 팬들의 민심도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순위 경쟁이 가장 뜨거운 9월, 5위 경쟁팀의 SNS에 주말 경기 보이콧을 외치는 댓글이 있을 정도로요. 추신수는 김강민이 떠나며 흔들릴 것 같았던 순간 자신의 존재로 팀이 하나가 되길 바랬습니다. 부상을 안고도 배팅볼 투수를 자처하고 항상 후배들에게 조언을 건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선수들의 능력 밖에 있는 뱃사공들로 인해 SSG는 바다가 아니라 산으로 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승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라고 해도 하나로 뭉쳐 전력 이상의 효과를 내야 했는데 원래 7위를 생각했으니 잘하고 있는 거다 라 말하는 선장을 앞에 내세우고 말이죠. 그렇게 추신수의 라스트 댄스는 세간의 관심에서 차순위로 밀려났습니다. KBO 레전드가 아니기에 리그 차원의 행사는 어려운 만큼 추신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매일 자신의 실착 유니폼을 팬에게 증정하고 7월부터는 각 구장 마지막 원정 방문 때마다 사전 예약한 팬들과 사인회를 진행해 감사의 뜻을 전해요. 시애틀 시절 입었던 유니폼, 올스타전 출전 때 입었던 유니폼 등등 본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수집품들을 사회 공헌을 위한 경매에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추신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그러나 추신수만큼 많은 선행을 한 선수도 없을 거예요. 그 모든 걸 떠나 한국 야구에 추신수 같은 선수가 다시 나오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역대 한국인 최고의 타자 추신수의 마지막 시즌을 둘러싼 지금의 상황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야구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